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퇴직 후의 삶을 배움의 열정으로 채우는 이들을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요일 평일 아침, 직장이 아닌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을 하고 새로운 배움을 위해 한중문화복지교류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중국어 무료 강좌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60이 넘은 나이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청년들 못지 않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학점에 연유하지 내 실력을 얼마나 높일까 그거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는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가 또 보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드셨는데 즐기는 거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부러워요. 내가 저 나이 됐을 때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미없고 딱딱한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화를 시청하기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쉬는 시간에는 다과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지금 배운 지한 4년 정도 됐어요. 조금은 이제 소통은 조금 되는데 아직 뭐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지역이 이제 대체 해수장에 혹시 그뭐 중국인들 뭐안 내려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게좀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배움을 통한 품격 있는 노후 준비가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시의 한인가?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